이제 시노 마츠다, 마이코 미야사카 선수가 라이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흰색 래시가드의 시노 마츠다 선수의 경우 1월에 있었던 필리핀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마이코 미야사카 선수는 올해 최고 성적은 13위, 지바 대회에서 만들어낸 성적이었고요. 나나오 스즈키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면 QS 랭킹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노 마츠다 선수죠? 예. 드론 컷백이 있었고요. 역시 프론트 사이드 라이딩을 할 때는 선수들이 컷백을 통해서 포켓으로 돌아가서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기술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마지막 턴까지 첫 번째 라이딩을 마친 시노 마츠다. 이어서 마이코 미야사카. 좋은 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냅 좋았고요. 탑턴에서 탑턴. 이로써 마무리를 하는 미야사카 선수의 경우 지난 타이완 오픈에서는 25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빨강색, 푸른색, 흰색, 녹색 래시가드 순으로 이어지고요. 붉은색 래시가드를 입은 선수가 탑시드가 되겠죠. 네. 그 조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순위로서 이제 먼저 배정을 받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녹색 순으로 시드 순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노 마츠다 선수의 경기였고요. 예. 마이코 미야사카 선수죠. 현재 레드 선수가 6.75점을 득점하고 있고요. 블루 선수가 4.0점. 마지막 턴까지 잘 맞췄던 마이코 미야사카. 네, 첫 번째 라이딩에서 좋은 득점을 한다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좋은 턴입니다. 무릎에도 상당히 힘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네, 회전할 때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무릎 부상을 좀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행위들을 주로 하지 이렇게 급격하게 회전을 한다거나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의 체중과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파도의 힘을 받으면서 급격한 터닝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절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수압을 이겨내면서 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의 마츠다 선수가 5.65점을 득점하면서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라이딩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리나 마츠나가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나호 츠즈키. 네, 아주 가벼운 스냅입니다. 아시아 지역 퀄리파잉 시리즈 3위에 올라 있는 선수입니다. 츠즈키. 굉장히 가볍게 타네요. 예. 지금도 상당히 날카로운 턴. 상당히 난이도 있는 턴들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끝까지 잘 버텨내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코어 힘이 정말 대단하겠어요. 물론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기량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파도하고 이제 싸운다는 느낌이 드는 선수가 있고요. 예. 파도 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듯한 지금 그 라이딩을 보여준 선수도 보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부드럽게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저렇게 부드럽게 보일수록 사실은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표정 밝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마츠나가 선수도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빨이 보일 정도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선수는 나나호 츠즈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타이완 오픈에서는 3위를 기록한 바 있고 올 시즌 아직 우승은 없습니다만 3위가 두 차례, 5위가 네 차례 상당히 준수한 성적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필리핀 쪽에 가서 저 서핑을 할 때 사진가 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주러 들어오셨어요. 제 사진을 이제 몇 장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을 한 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요? 표정이 정상적인 표정이 하나도 없어서요. 파도와 싸우시는 표정이었나요? 아니면 파도에 겁먹은 표정이었나요? 파도에 굴복당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제 SNS에 한 장도 그 사진은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뭔가 상상이 갑니다.
현재까지 13.5점을 획득한 치즈키 선수가 조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츠나가, 마츠다, 미야사카 순인데요. 확실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강세인 것이 모든 조 구성원 모두가 일본 출신의 선수고요. 상위 랭커들 중에 일본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서핑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그 이 동남아 지역 선수도 굉장히 그 잘 타는 선수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랭커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너무 춥고 이 동남아 선수는 사실 저 수트를 입고 라이딩을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저 수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움직이는데 저항을 많이 줍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쉬운 코리아 오픈, WSL 쉬운 코리아 오픈에서 생각만큼 좋은 그 성적들은 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QS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에서 QS 경기가 열리고요. 아무튼 이 국가의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적으로는 서핑 잘 타는 나라 어디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호주와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랭커들, 상위 랭커들 보면 뭐 올해 이제 우승한 필리페 톨레이도 선수도 그렇습니다.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세예요. 그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제 굉장히 잘 타는 나라로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브라질 선수들이 사실 이 그 어떤 심판 판정에 대한 기준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예. 과거에는 이제 에어리얼 기술이 워낙 이제 리스크가 큰 기술이다 보니까 선수들 잘 시도를 하지 않는 기술이었는데 이 에어리얼 기술을 너무 완벽하게 구사하는 브라질 선수들 덕분에 다양한 에어리얼 기술들에 대한 이제 심판 판정들이 나오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선수들이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완성도 있는 에어리얼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WSL 역대 최다 우승국 이야기해드리면 남녀를 포함해서 미국이 72회로 1위고요. 예. 호주가 70회, 하와이가 35회입니다. 하와이는 미국으로 들어갑니다만 이제 서핑의 종주국의 그 지위를 가지고 독립해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고 브라질이 19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7회의 우승 경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스즈키 선수의 세 번째 라이딩을 만나보시죠. 역시나 아주 가볍게 턴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고요. 네, 에어리버스. 보셨나요? 저 장면이 에어리버스인데요. 네. 에어리얼 기술. 작지만 잘 됐다라면. 아하. 그리고 세 번째 턴 이후에 이빨이 보일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여유 있어요. 마츠나가도 네. 연신. 밝은 표정으로 라이딩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턴들을 완성시킵니다. 네, 마츠나가 선수의 라이딩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나나오 치즈키 선수 밝은 표정과 함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벌써 이가 보이게 해맑은 표정으로 네. 라이딩에 임하고 있네요. 마지막에 시도했던 에어리버스 기술이 완성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굉장히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더 큰 함박 웃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동작을 브라질 선수들이 특히 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예. 기술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죠. 정말 그 에어리얼 기술의 그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나를 때 보면요. 예. 2-3m 이상을 공중에 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CF에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김태훈이한테 그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그리고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게 여자 선수들이 사실 에어리얼 기술 구사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몇 년 전부터는 여자 선수들도 굉장히 완성도 있는 에어리얼 기술들을 많이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치즈키 선수가 완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높게 점프가 됐고요.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치즈키 선수가 13.5점 획득하면서 1위고요. 미야사카 선수가 이 녹색 래시가드 선수로는 약간 이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까지 조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마츠나가, 마스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2위 자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뒤쳐져 있는 선수들도 좋은 라이딩을 통해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위 싸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 라이딩하고 있는 선수는 시노 마츠다 선수입니다. 네, 4.5점 이상의 점수가 있으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네, 또 잘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미야사카
1위가 되기 위해선 8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아쉽네요. 좋은 컷백으로 시작한 라이딩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물 색깔도 예쁘고요. 네. 보는 재미가 있는 이번 대회예요. 시원하죠? 예. 직접 이 서핑을 즐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경기를 또 관람하는데 예, 많은 또 재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WSL은 앞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 축구의 월드컵처럼 이 서퍼들에게는 그 거의 동급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회예요. 예. 2018년에요. 그 포브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WSL이 그 페이스북과 2년 동안 3천만 달러의 디지털 중계권 독점 계약을 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전 세계에서 이제 NFL 또 NBA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메이저 풋볼 리그라든지 그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죠. 예,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시청된 온라인 스포츠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내일은 날씨도 조금 더 따뜻해진다고 하고요. 결승전이 펼쳐지는 만큼 여기 시흥 웨이브파크 오셔서 서핑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특히나 이제 세미파이널과 이제 파이널, 이제 예. 소위 이제 4강전과 결승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높은 기량의 어떤 경기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현재까지 나나오 치즈키 선수가 여전히 조 1위고요. 마츠다 선수가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치즈키 마츠다 두 명의 선수가 다음 라운드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서 있는 가운데 이제 네 명의 선수들 마지막 라이딩을 펼치겠습니다. 미야사카 선수가 이제 마지막 라이딩에서 5.75점 이상의 득점이 있어야지만 예. 결승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2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츠다 미야사카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츠나가 선수입니다. 네, 좋은 스냅으로 시작이 됩니다. 좋은 스냅 또 한번 보여줬고요. 네, 스피드를 많이 잃었어요. 예. 이어서 라이딩에 임하는 선수는 쯔즈키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에어 리버스 기술에 도전하게 될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은 콤비네이션이고요. 갑니다. 네, 다시 시작됐습니다. 속도를 붙이죠. 가봅니다. 아, 네. 아마도 이제 결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엔 다음 라운드 진출이 어느 정도 유력하기 때문에 미리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을 언젠간 꼭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나 마츠나가 네. 선수의 모습인데요. 첫 턴이 굉장히 크고 잘 들어갔습니다. 예. 두 번째에서 이 보드의 레일이 파도에 먹히면서 스피드를 굉장히 놓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나호 츠즈키 이 선수들이 턴을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트리밍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통통 하는 경우 네, 예. 에어리얼 기술을 시도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속도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네. 있죠. 네. 통통통통 하면서 힘을 받는 거군요. 네. 나나호 츠즈키 선수의 라이딩 네 번의 라이딩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당합니다 모습이. 네. 13.5점 츠즈키 선수는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고요. 마츠나가 선수죠? 예. 마츠나가 선수는 조금 아쉬움을 삼키면서 풀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야사카, 마츠다 순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중요한 라이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현재 2위의 마츠다. 7.85점 이상을 획득하게 된다면 조 1위로 다음 라운드 8강에 진출할 수가 있겠고요. 미야사카의 경우 5.75점 이상의 라이딩을 선보인다면 역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야사카 선수가 라이딩을 먼저 시작합니다. 예. 다음 라운드 진출이 열린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큰 스냅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미야사카 잘 버텨냈고요. 네, 끝까지 잘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좋은 리엔트리. 네, 마지막에 아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호 마츠다가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재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기술 시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마츠다. 리엔트리 완벽하게 네, 마무리가 됩니다. 훌륭한 라이딩을 보여주었던 신호 마츠다.
표정도 밝죠? 네. 이 시즌 우승 경험도 있는 시노 마츠다 선수 역시 네 번의 라이딩 마쳤고 미야사카 선수는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직 스코어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예. 선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정말 빠르네요. 네. 네. 지금 했던 기술이 컷백이라는 기술이죠. 예. 포켓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스피드를 얻어서 탑턴으로 이어나갑니다.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 보통 이 턴들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모습이 많은데 컷백의 경우 횡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쉽죠. 예. 이제. 이어서 시노 마츠다 선수였는데요. 아 파워풀합니다. 예. 저 버텨내는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은 이제 시합을 위해서 저 컷백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또는 네. 어떤 날카로운 어떤 턴 동작을 통해서 이제 점수를 얻는 과정인데요. 아마추어 서퍼들에게 저 턴 동작이란 건 뭐냐면 그 짧은 파도를 가능한 오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선의 거리로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곡선으로 휘게 만들어서 좀 더 오랫동안 이제 파도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늘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아마추어 서퍼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뭐 행텐이다. 발 두 개를 다 이 보드 앞에다 놓는 뭐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나나우츠츠키 선수가 1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 시노 마츠다 선수가 조 2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